딸기 인사교육 2탄. 오늘은 병뚜껑으로 인사교육을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병뚜껑을 놔두고 딸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병뚜껑 쳐다보면 간식을 주시고요. 뚜껑을 볼 때만 간식 주고 다른 액션에는 간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. 한참 생각할 수 있게 가만히 두세요. 네. 생각을 하다가 뚜껑을 또 쳐다보면 간식을 주시고 이제 병뚜껑 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뚜껑을 치워줄 겁니다. 뚜껑이 없는데도 아래를 보면 보상을 해주시고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보상을 해주세요. 이것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내려갈 때 안녕하세요라고 단어를 말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안녕하세요라고 명령어를 익혀주고 안녕하세요.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면 그냥 명령어만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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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안녕하세요. 옳지. 안녕하세요. 옳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옳지. 옳지. 안녕하세요. 옳지. 병뚜껑 하나로 네, 인사교육 너무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죠? 딸기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옳지. 딸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딸기 안녕하세요. 옳지.